자, 90 보실래요? 90? 요 그림 재밌지 않나요? 저첫 페이지에 제가 또 다른 교재에 없던 거 그려놓았어요. 안에다가 육바라밀 종자를 한번 또 그려놓았습니다. 제가 아래 한글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거 만들 정도는 돼서 이런 그림들은 다 제가 만들거든요. 도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해봤자 별게 없어요. 아무튼 노가다입니다. 앉아서. 그림 막 치수 쳐서 그림 만드느라고 깨달은 걸 그림화하는데 저는 오드 앞에 앉아서 혼자 많이 예전 백수 시절부터 백수 시절에 아래 한글로 태극도도 만들어 보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림화 해가지고 쉽게 설명하는 거 그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책 냈을 때부터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런 분만 저희 회원분들하고 이 책은 고전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것 치고는 되게 도회가 많다. 그게 저는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조선 선비들이 그렇게 도회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민족의 전통이 아닐까. 뭐 중국에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특히 우리 민족이 그림으로 이게 진리 설명하는 것에 또 이게 취미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닐까 해서 아무튼 저는 표현할 수 있는 한 그림으로 다 표현해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느낌을 전달하는데 그림 시각적인 자료도 많이 활용되면 좋죠. 자. 딱 머리에 박으세요. 우리 안에는 이런 육바라밀의 DNA가 박혀 있다.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박혀 있는 거예요. DNA, 육체적인 DNA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시공 밖의 차원의 여러분의 본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시공 안에 있는 에고는 죽으나 사나 저 본질의 명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겠어도 우주는 나한테 뭐라 그래요? 시공을 초월한 명령이기 때문에 육바라밀 하라.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깨어있어라, 자명하라. 계속 명령합니다. 어기면 무조건 찜찜찜찜 우주가 그럽니다. 시공 밖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아, 저 시공 밖에서 신간이 편하니까 내 지금 내 처지도 몰라보고, 나 지금 딱 죽겠는데, 찜찜찜찜. 아, 막 욕하다가, 아, 그러면 할게요 하고 딱 하면 자명, 자명. 아, 돌겠죠. 여러분. 이게 일지보살 이상의 삶의 처지입니다. 에고는 똑같이 살아있는데 그 자명한 신호를 선명하게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는 거예요. 어기면 찜찜해 죽겠으니까. 어기면 찜찜, 찜찜, 자나 깨나 자고 있는데도 찜찜, 찜찜. 낮에 네가 한거 찜찜, 찜찜. 그러니까 할게요, 할게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엿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지보살이 나옵니다.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이해하는 자가 일지보살이 되고, 우주에서 오는 신호가 사실은 자기 본성의 신호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이해하냐 못하냐지 관건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신통도 필요 없어요. 이거 잘하는 데 도움되는 건 뭐든지 하고, 육바라밀 잘하는 데 도움 안 되는 짓거리는 안 합니다. 일지보살은. 이렇게 발심하였으니 항상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기억하고 염려하시는 바가 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염려해 줍니다. 여러분을 응원해 줍니다. 저 보살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염원해 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육바라밀의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임재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이 응원해 주세요. 또 삼세의 모든 부처님 하면 또확 사고가 확장되면 안 됩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저 전지전능한 참나를 발현한 분일 뿐이에요. 근원은, 그런 부처님도 계시겠지만, 우주에 부처님들이 많으시겠지만, 부처님이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들이에요.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십지보살의 그런 보신 화신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법신불이 응원해줍니다. 여러분을. 그쵸? 법신불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자기 안에 참나가 현존한다는 거 아는 분들은 따로 부처님을 안 만나도, 제 얘기는, 따로 다른 부처님 안 만나도 삼세 모든 부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자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 무상보리를 마땅히 얻게 되며, 여러분 안에 이미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도 이미 얻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얻었는데 더 온전하게 얻기 위해서 닦아갈 뿐입니다. 근데 이미 얻었어요. 재밌죠? 이미 얻은 그 부처의 마음이 나를 인도해서
온전한 부처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기억하고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삼세의 일체.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모든 시간대요. 모든 시간대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미묘한 법을 주실 것이다. 이분들 과장 장난 아니죠. 그냥 여러분 불성이 여러분 육바람일 하라고 자명찜찜 신호 주는 걸 이렇게 멋지겠어요.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저 참나가 찜찜하대, 자명하대. 참나가 찜찜하다고 저를 인도하는데요. 그 이 말을 삼세의 모든 시간대의 모든 부처님의 내 안에서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명하다고 찜찜하다고 자명하대요. 이게 그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저 때문에 괜히 아, 이 화엄경에 대한 판타지 깨트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멈추십시오. 제가 다 깨버릴 거니까. 다 깨트려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꿔드릴 거예요. 판타지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 판타지적 요소를 조금 깨야 돼요. 그 판타지도 근거 없는 판타지는 아닌데 오해하기 딱 좋은 판타지죠. 무서운 분들이죠. 진리를 부풀려 가지고 에고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에고가 배우려고 하면 결국 진리로 인도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삼세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과 더불어 본성이 평등하며.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자, 위에 있는 그림 있죠? 여러분 안에 부처님들하고 똑같은 전지전능. 뭐가 전지전능이에요? 파냐바라밀, 이게 전지고, 나머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나머지 다섯 가지 능력이 뭡니까? 전능이죠. 전지전능이 결국 뭘 지향해요? 자비요. 다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전지전능, 이 자비. 이 전능과 자비는 통하죠. 실천적인 거니까. 보세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못 땄어요. 자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 지와 능을 구분하면 전지전능이라고만 해도 돼요. 왜? 전능은 사실은 자비예요. 자비로 하는 능력이지 자비랑 별개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불성의 능력은. 그래서 구분해서 말하면 아는 거, 하는 거, 그리고 그 목표는 뭐냐? 사랑이다. 전지전능이 뭘 지향해요? 사랑을 지향하게 됩니다. 사랑을 구현한다. 그래서 전지전능, 아는 거, 하는 거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고 전능 대신에 전지자비 이래도 됩니다. 아는 거랑 하는 거, 하는 건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나눠서 죄송합니다. 전지전능 자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란히 설명할 때는 전지는 아는 거, 전능은 자리,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 자비는 이타, 실제 남한테 도와주는, 남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보다 보면 저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때그때 다 다양하게 씁니다. 저는 그냥 그때그때 다양하게 맞춰서 읽어주는데 혹시나 이제 도움되실까 해서 문맥 따라 이렇게 읽어가실 때 도움 되시라고 좀 소개해 드려요. 자, 다섯 번째,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깨달음을 돕는 방법을 이미 닦게 되며 육바라밀의 실천 법칙. 어떤 식으로 보세요. 시공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되는지 그때그때의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일지보살이 그렇게 잘하냐? 그건 아닌데 일지보살은 뭘 알게 됐냐면요. 육바라밀의 실천 법칙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작동할 때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드러날 때 자명 그러는 게 있고 찜찜 그러는 요 감각이 있어요. 육바라밀이 원만할 때 자명하고 뭔가 어긋나면 찜찜하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실천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 정밀하게는 아니어도 큰 흐름은 구분합니다. 일지보살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깨달음을 돕는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현실 세간 안에서 진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그걸 깨달음을 돕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출세간의 진리를 현상계에 드러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 여섯 번째,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힘 밑에 각주에 있죠. 10력이라고 하는 이게 전지, 사실은 전지전능이에요. 10가지 힘이라는 거는 전지전능 중에 특히 전지 쪽입니다. 전지. 전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전지한 힘입니다.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다 지력으로 끝나요. 무슨 지력, 뭐를 아는 힘, 뭐를 아는 능력. 10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힘과 10가지 힘 그럼 여러분 화엄경에서 10가지 힘 열애만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보살들을 못 갖추고 열애의 경지를 이룬 사람만 갖고 있는 힘. 화엄경 체계 안에서는 십지보살은 돼야 10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10력을 일지보살이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일지보살 때 육바라밀이 온전한 본성을 갖췄을 때 이미 아니 이거를 온전히 구현한 게 열애 아닙니까? 십지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구현을 못했을 뿐이지 십지보살과 똑같은 지력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힘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과장돼서 얘기했지만 열애의 10가지 전지전능한 힘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나 갖고 있는 4가지 두려움 없음, 사무소에 이건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진도 너무 방해될까봐 지금 각주는 뺐습니다. 화엄경에 다 있습니다. 열애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내가 성취했다. 모든 장애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명하세요. 열애만 갖고 있는 4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열애란 얘기라고. 열애랑 능력이 똑같다. 열애랑 전지전능 자비의 힘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째도 그래요. 3세 일체 부처님의 18가지 불공법. 그러니까 아라한 보살들과 함께하지 않는 열애만 갖고 있는 또 법이 있어요. 다 같아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10력이 가장 대표적이라서 10력을 제가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전지전능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8번째, 법계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지혜. 즉, 자, 보세요. 부처님이 온 우주에 시공 안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진리를 논할 때 뭘 논할까요? 육바라밀밖에 안 논합니다. 그래서 불성의 지혜가 사실은 육바라밀의 지혜고 그걸 모두 다 얻을 것이다. 일지면 다 얻는다. 왜 그런가? 이러한 발심으로 마땅히 부처의 경지를 얻기 때문이다. 초발심 때 이미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결과의 부처는 아니지만 과보로 이게 다 드러나면 십지불이겠죠. 과불은 아니지만 인불은 돼요. 씨앗 부처는 돼요. 열매는 아직 못 맺었지만 씨앗 부처는 됩니다. 자, 이거는 에고 입장입니다. 철저히. 요 말에만 빠져도 안 돼요. 아, 아직 십지보살이 과불이면 나는 일지는 씨앗 부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 들을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과불이 십지보살이 돼서 결과로서의 부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불하고 과불하고 에고가 다르지 이게 다를까요? 육바라밀의 전지전능한 불성은 똑같아요. 육바라밀을 이미 갖추고 있는 불성은 똑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일지보살만 되면 십지보살하고 이미 내면에 똑같은 부처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고가 역량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단순히 인불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왜냐하면 인불이라고만 하면 과불보다 못났다는 거죠, 아직. 그런데 씨앗 안에 잠재력만 있는 것 같잖아요. 인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왠지 잠재력만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가 발현이 안 되니까 씨앗 상태 잠재력밖에 안 돼요. 에고 입장에서는 이 불성이 씨앗이고 나중에 열매 맺어야지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참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미 과불이에요, 여러분. 이미 과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엄경이 뭔 얘기를 하냐면 뭔 글자를 써는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이미 퍼펙트한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은 일지보살 때 이미 퍼펙트한 부처의 힘이 지혜가 자비가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세지 않으세요? 잠재력만 말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이미 부처가 됐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십지보살하고 똑같은 불성을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당신 내면에는 이미
과부로서의 부처가 들어섰다니까. 에고 입장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 논리가 매력적이어서 당나라 통현장자가 이 논리를 가져다가 견성, 일주면, 성불, 이미 퍼펙트한 부처다 주장을 화엄경을 근거로 합니다. 도노돈수의 근거를 화엄경으로 댈 때 이게 근거가 될 정도로 일주보살에 대해서 이미 부처라고 하도 찬양을 하니까 화엄경에서. 이게 선불교의 논리랑 또 만나게 된 거예요. 통현장자나 보조 진울스님도 이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일주보살이면 이미 부처다. 에고는 아직 더 닦아야 되지만 내면은 똑같다. 자, 에고가 닦이는 과정은 이제 일주 이후 십지를 거치면서 닦일 뿐이다. 이게 이제 통현장자 보조스님의 논리인데 저는 아니라 그랬죠. 여기 일지를 말한 거지. 그 11위 단계의 일주가 아니라 그랬죠. 일지보살이 일주라고 그랬죠. 지금 화엄경에서는. 따라서 일지가 되면 이미 부처요. 화엄경의 본 의미는 화두에서 터지는 일주가 부처라는 게 아니고 일지까지 닦으면 이미 십지 성불이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면은 일지나 십지나 저 내면에 있는 불성의 드러남은 똑같다. 불성은 드러나 있는데 에고가 수용을 못할 뿐이지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기 일주도 더 나아가서 첫 견성 체험한 사람도 똑같은 참나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맞다 이겁니다. 맞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는 육바라밀이 아직 온전히 육바라밀의 전지전능한 부처라는 게 온전히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지는 알아요. 내 안에 전지전능한 이 부처의 힘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육바라밀이 갖춰졌다는 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이 육바라밀의 불성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선이요. 어기면 악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 원만한 전지전능 자비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일주는 아직 거기까지 모르고 있다. 오묘한 차이인데 좀 느낌으로 계속 구분해 가세요. 심력 한번 보실래요? 심력 열 가지 힘. 부처가 지닌 전지의 열 가지 능력. 1. 처, 비처지력. 처할 거냐, 처하지 않을 거냐의 능력이에요. 할 거냐, 말 거냐.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선악 판단 능력은 언제 가져요? 십지예요. 부처나 돼야 압니다. 이게 부처만 갖는 능력이에요. 당시 아라한들은 이 열 가지임을 못 가졌다는 거군요. 아라한들은 선악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석가모니에 비해 안 돼요. 아라한들이 아는 건 뭘까요? 아라한들이 아는 건 탐진치 벗어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세속에 던져놓고 선악 판단해봐라 못해요. 전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출가해서 숲에 있는 거예요. 숲에서 탐진치 버리는 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버리고 열반에 머무는 법은 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지만 선악 판단은 못 배웁니다. 그럼 견성도인한테 배울 수 있냐? 아니에요. 견성도인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 뿐이에요. 선악 판단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열에나 아는 겁니다.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야. 이건 열에나 아는 거예요. 열에나. 그런데 일지보살부터는 알아요. 이제. 부분적으로 알아요. 왜? 그 판단 능력은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십지보살이 갖고 있는 판단의 능력, 판단의 기준을 일지보살은 이미 갖고는 있어요. 양심의 원만한 균형 감각을 알아버렸다니까요. 그게 기준이고 능력이에요. 알아버렸는데 에고가 아직 업장이 많아서 소화는 다 못 해냅니다. 하지만 저 내면에서 참나가 똑같은 참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일지랑 십지가. 그래서 일지부터는 이 심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선악 판단 능력입니다. 업이숙지력은요. 중생의 선악의 행위와 과보를 알아요. 저런짓 하면 무슨 과보 올 텐데 이걸 알아버려요. 세 번째는 모든 선정에 통달하는 능력. 선정에 대한 모든 걸 알아요. 열에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중생의 모든 근기를 꿰뚫어 봐요. 이 양반은 지금 영성 지능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요. 다섯 번째, 중생들의 여러 가지 뛰어난 이해와 지혜를 알아요. 중생들 각자 개별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파악하고 있겠죠, 중생들이. 자,
부처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우주에서 진리를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다른 중생들도 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근데 부처님 대단한 게 자기 관점에서 이 우주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각 중생들의 관점에서도 우주를 이해하는 데 이런 전지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결국은 부처님도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또 중생의 여러 경계, 중생이 지금 어떤 경계에 있는지 잘 알고요. 중생이 일곱 번째, 중생이 업을 지어서 육도윤회 중에 이제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도 안다. 여덟 번째, 중생의 전생을 안다. 아홉 번째,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안다. 열 번째, 중생의 번뇌를 소멸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자, 중생을 도와줄 수 있겠죠. 요 열 가지가 친숙하지 않으세요? 아까 읽은 초발심한 이유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지 않아요? 자, 일지보살이 발심할 때 왜 발심했냐? 지금 부처님이 하는 걸 하려고 발심했다는 게 돼요. 쉽게 말하면 열에나 갖고 있는 열 가지 능력을 일지부터는 부분적이지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지가 발심한 이유를 지금 십지나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즉 십지가 하는 걸 하려고 일지가 발심한 겁니다. 여러분 검은띠, 태권도 검은띠 땄어요. 1단이 됐어요. 1단의 목표는 뭐예요? 즉 9단 되는 거죠. 바둑 1단의 목표는 뭐겠어요? 9단, 10단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단은 9단, 10단이 뭐 하는지 알아요. 자기도 갖췄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능력이 나오는데 제약은 있지만 속에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나도 지금 이 보살 1단은 보살 1단이면 9단, 10단이 뭐 하는 건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1단인 겁니다. 1단 아래 1주는요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화두에서 터져서 1주 정도 견성하신 분들은 자기가 끝인 줄 안다니까요. 부처님도 이보다 더 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안 보이거든요. 아니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유유자적 살아가요. 부처도 여기까지 했겠지. 지금 선생들 강의하는 거, 설법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가 부처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분들 들어보고 다 부처라고 생각하세요. 왜? 더 진보할 수 없으니까. 도노 돈순데 단박 깨달아서 더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석가모니라고 더 닦을 수 있겠어요? 더 닦을 수가 없겠죠. 내가 도노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처랑 안 닮았죠? 지력이나 자비심인가 능력이? 이상하죠? 그분들도 이상하겠지만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지는 거예요. 물어보면 더 닦아야 되니까 더 닦을 게 있으면 견성 못 한 게 돼요. 꼭 참고 계세요. 견성했으면 끝나야 되거든. 물어본다는 건 안 끝났다는 거고 그러면 견성이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절에 계신 그 스님이 하신 얘기. 도노돈수 때문에 어디 물어보지도 못한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밀리니까. 도노하면 끝이어야 되니까.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보면 도노를 못한 게 되니까. 오묘하죠?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 같이 일주 정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가다가. 근데 진짜 견성도인이 나오면, 일지까지 치고 나온 사람이 나오면 일지는 십지까지 내다봐요. 그게 차원이 다르다. 일지부터는 십지가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한다. 같은 불성인데. 왜냐, 일지 이후는 육바라밀밖에 없으니까요, 진리가. 일지에 이미 육바라밀의 본성을 알았으면 십지가도요, 똑같은 본성이에요. 구현 능력만 달라졌지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일지부터는 게임 끝났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톨게이트 통과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일지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또 맞춰드려요. 혹시 일주를 좋아하시면 일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일주가 톨게이트인지. 왜? 일주만 얻으면 일지 가는 거는 아니 일주만 얻으면 육바라밀이 자명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일주가?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럴싸하죠. 그러면 이제 수신결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학당 와서 처음 몰라 해서 만난 그 참나가 그 참나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참나 뭐 한 번 보나 두 번 보나 참나는 그 참나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학당 와서 여러분 몰라 한번 했다가 십지보살이 되는 체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재밌죠? 이치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선사들이 응원하고 싶으면 일주를 강조했다가 일지를 강조했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일주는 이해가 좀더 되니까 일주에 붙잡아가지고 일주에 집착해서 일지를 놓쳐버리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요. 저는 원만하게 설명드릴 뿐이에요. 전체 과정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저 요 얘기 좀 드리면 4번 좀 더 볼까요? 4번. 응당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니. 뭐가요? 육바라밀의 불성이 동등해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열애의 경계와 더불어 평등하며 그 내면의 전지전능한 과불,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부처님이 똑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열애의 경계, 즉 육바라밀을 갖춘 참나, 공성이 똑같아요. 다른 열애들과.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열애의 공덕, 즉 전지전능 자비와 더불어 똑같아요. 에고는 달라요. 불성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열애의 한 몸, 무량한 몸, 열애가 하나의 몸뚱이에서 무량한 몸을 온 우주에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열애의 한 몸, 나아가 무량한 몸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평등합니다. 일지보살은. 이미 열애의 몸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열애의 몸. 이때 그 열애의 몸이 뭐겠어요? 불성이요. 불성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법신은 부처고 보세요.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법신만 말하면 이 참나가 똑같다는 거고 근데 여러 몸을 낮춘다고 하는 거는 또 보신이거든요. 몸을 낮춥니다. 자, 보세요. 부처님이 온 우주에 몸을 놔둬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지보살은 실제로 놔둘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못 놔둡니다. 그런데 초발신 공덕편 놔둘 수 있다고 해요. 그것마저도 열애랑 똑같다. 왜 그러냐면 일지보살은 온 우주가 뭐예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안에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내 우주를 경영하는 게 온 우주에 자신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불성을 드러내는 거랑 통합니다. 이치가. 그러니까 일지보살만 돼도 온 우주에 몸을 놔둘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해되세요?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했을까요? 근데 열애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일지보살이 몸을 어떻게 놔둬요, 사실은. 그런데 이치가 있어요. 우주는 생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요. 뒤에 가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우주는 생각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염체로 이루어졌다는 우주가.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면요. 그 한 생각이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깨어서 한 생각 한 게 온 우주를 평정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 자기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내 우주를 바꾼다. 생각의 힘으로 우주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생각이 그대로 보신이고 화신인 거예요. 자기 법신이 변형돼서 나타난 거예요. 우주에. 한 생각이 보신이고 화신. 그래가지고 온 우주에 영향을 준다. 드러난 현상계에 영향을 주면 화신인 거고 보이지 않는 현상계에 영향을 주면 보신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화신이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이 보신이 돼가지고 깨어서 여러분이 한 생각하는 게 보신을 바꾸고 그게 물질 우주까지 이 현상까지 바꿔놓으면 또 이 화신의 작용까지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깨어서 육바라밀 하라 이 소리를 그냥 이렇게 일체 우주에 여러분이 몸을 놔둬서 영향을 준다. 일체 우주에 여러분이 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일체 우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지는 내 마음을 전 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일체 우주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이유는 이 양반은 자기 우주를 자기 우주만이 자기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일체 우주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켜서 내 우주를 평정하면 그게 일체 우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불경이 어려워요. 가다가 갑자기 과격해집니다. 근데 제가 해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왜 굳이 쓰셨을까 해요, 저도. 근데 풀어는 드려야 돼서. 써놓은 사람이 있어서 풀어는 드려야 돼서.
열의 한 몸에서 무량한 몸이 분신으로 나타나서 온 우주를 돕는 그런 작용도 일지보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지보살도 할 수 있다. 일지보살도 온 우주에 몸을 놔둬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생각 일으키는 게 또 이 우주에 몸을 놔두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거 각주 2번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해드렸는데 이걸로 끝낼게요. 오늘 요 얘기. 유교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각주를 제가 여기다 달아놨네요. 그래서 중용 한번 보고 끝낼게요. 중용. 유교 군자가 보살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유교 군자 공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본성이라고 이르고 천명지위 성 그랬죠. 자, 유교 군자는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본성. 내 본성 안에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우주의 근본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근본 원리는요. 시공이 없는 차원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영원히 이 우주에 새겨져 있는 근원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요? 각주 2번에 있죠? 어떻게 바꿔요? 예, 못 바꿔요. 그게 뭐냐면 인의 지신이에요. 인의 지신. 제가 이제 하나 더 보태서 경 그러면 육바람이라고 똑같아지죠. 인의 지신 경. 그렇죠? 자, 인의 지신. 신의 이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어서 경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본성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군자다. 인의지 신경의 본성이 하느님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저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깨어있으라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안 깨어있으면 찜찜하고, 사랑 안 하면 찜찜하고, 성실하지 않고 나태하고 있으면 찜찜하고. 죽겠죠, 이거? 이렇게 신경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주적 신경을? 이거 끊어버리면 여러분 당당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끊어져서, 난 괜찮네. 막 사람을 죽여도 막 잘 모르겠고 이 정도로 끊어지면 사이코패스 되는 거죠. 열심히 끊고 있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오늘 또 양심을 잘 눌렀다. 서로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내일은 더 분발하자. 양심이 내 길을 막지 않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되면 반드시 남의 뒤통수를 치자. 이걸 매일매일 열심히 군자의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감각 능력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이 우주의 신호가 들려요. 들려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 업장이 두터워서 가끔 들려요. 나랑 좀 뜻이 맞을 때 들리거나 아주 또 급박할 때 내 에고를 초월하고 들리기도 해요. 근데 또 내가 살만해지면 안 들려요. 그런데 군자들은 이 본성을 꿰뚫어 봅니다. 이게 일지보살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육바라밀이라는 거 꿰뚫어 본 거랑 똑같아요. 이 하늘의 명령이 본성이고 이 본성만 따르면 그게 길이요. 이 길이 아까 실천 법칙입니다. 육바라밀 어떻게 실천해요? 자, 기본 잣대가 뭔지는 알겠죠. 그런데 삶 속에서 어느 게 선인지 이거 파악하려면 또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인의 지신에 맞을까? 그냥 침묵하는 게 인의 지신에 맞을까? 이거 파악이 실천 법칙을 잘 알아야만 자명 찜찜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각 상황 상황마다의 법칙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자, 중용 1장에 다 써놨죠. 우리한테는 시공을 초월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시공 안에서 머리 숫자만 써놨네요. 길도 자. 시공 안에서 그때그때 걸어야 할 길이 분명히 제시된다. 제시되고 있어요, 도가. 여러분 본성을 알면 도도 알아요. 이때 이러면 자명, 이때 이러면 찜찜. 이거는 길림, 길이 아님.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알아버리면 아까 십력 중에 하나예요. 처 비처지력. 이 길을 걸을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처할 건가 말 건가. 부처님이 얻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사실은 이거 알아내는 겁니다.
본성에 비추어 이게 맞나 안 맞나 알아. 지금 이렇게 처신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알아내는 게 열에나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인데 일지보살부터는 이걸 봐요. 자기 안에서 이 감각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육바라밀 분석이 가능하다. 이니에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길을 잘 닦는 것이 교육이다. 나만 걸을 게 아니라 남들까지 다 이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이 길을 잘 정비해 주는 게 교육이다. 길을 잘 깔아주는 게 교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바라밀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 우주에서 실현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남과 진리를 나누는 게 그게 그대로 교육이다. 중용 1장에 나올 말 다 나와요. 인간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불경이랑 중용을 둘러보시면 안 돼요. 다 하나의 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장에서 지금 다 얘기해요. 자 보세요. 1장에서 희노애락의 에고가 희노애락의 에고가 발동하기 전이 중심이라고 하고 이게 중심이래요. 그리고 희노애락이 발동해가지고 양심에 맞게 잘 조화를 이루는 걸 조화라고 한다. 중화 여기는 형이상 이건 형이합니다. 여기는 시공이 있는 세계고 이건 시공이 없는 세계예요. 시공 없는 없다는 건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이라는 게 시공 없는 세계죠. 화두예요 이게. 이 유교의 유교식 화두입니다.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넌 누구냐라고 선문답에서 묻는 거나 그게 참나 묻는 거죠. 부모가 낳지 않은 나를 찾는 겁니다. 참나 묻는 겁니다. 희노애락 미발지 전에 당신은 누구냐. 그게 뭐래요? 중용에서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그 중심이 천하의 큰 뿌리다. 천지만물이 다 여기서 나왔다. 자, 불교식으로 분석해 볼까요? 희노애락이란 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가 발동하기 전에 너는 누구냐. 거기가 중심이라고 한 우주의 중심자리, 시공을 초월한 중심자리고 이건 시공 초월한 중심입니다. 이거는요. 시공 안에서의 중심이에요. 이것도 화라는 것도 중심을 잘 잡았다는 뜻이에요. 알맞다. 아까 말했죠. 근본 원리가 우주의 중심이면 실천 법칙은 현상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실 때 몰라 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희노애락 탐진치 상태에 있건 몰라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주의 중심과 통해버려요. 치우치지 않은 우주의 중심자리랑 딱 하나로 개합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자명한지 저게 찜찜한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명한 걸 자명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공 안에서 중심을 잡으신 거예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중심. 시공을 초월한 중심, 시공 안의 중심. 그래서 중용책이 이거 다 해서 그냥 가운데 중자 하나예요. 중. 중용이란 책 이름이요. 중화가 중용이 아니고 중화가 다 해서 중이고 용은 평상시에 항상 쓰라는 거죠. 항상 중을 잡아라 해서 중용이에요. 그 중을 잡는 건 시공을 초월한 중,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 알아야 되고 시공 안의 중, 희노애락을 쓸 때 양심에 알맞게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써라가 이게 시공 안의 중을 조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중도를 걸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용의 중이 불교의 중하고 중도랑 같냐 다르냐 유교 거니까 세속적이라서 중용의 중, 그러니까 불교의 중도만 못할 거다는데요. 미안한데 초기 불교의 중도가 유교의 중용을 다 포괄을 못합니다. 대승보살도의 중도만이 이 유교의 중용과 통합니다. 아쉽게도 니까에 나오는 모든 중도의 얘기가 보살도의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는 길의 중도기 때문에 출가자의 중도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중용에서 나온 중도가 훨씬 높은 가르침이에요. 절에서 툭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유교의 중용은 모자라다. 그 말을 하신 분이 좀 모자라세요. 생각이 조금 모자라세요. 아니, 다른 게 모자란 게 아니라 생각이 조금 모자랐어요. 사람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조금 모자랐다고요.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되게 꽉 찹니다. 이해되시죠? 좀 모자란 거예요. 이상하게 불쾌하죠. 근데 생각이 조금 모자란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대승불교를 중용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세요. 탐진치 있기 전 이게 아공의 여러분 중용에 아공, 법공, 구공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아공, 탐진치 있기 전 자리를 찾아라. 거기가 중이다. 시공을 초월한 중심자리다. 이 열반사상이죠. 아공, 법공. 그런데 거기서 천하가 다 나왔다.
왜? 그 중이 천하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천지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 법공. 구공. 거기에 인위의지 신이 들어있어서 본성만 잘 따르면 그 길만 걸으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중도를 걸을 수 있다. 도를 잘 걷는 걸 중도라고 그래. 도에 적중했다는 거. 도에 딱 알맞게 적중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자, 중용 1장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대승불교 다 나옵니다. 여기 아공, 복공, 구공. 그렇게 해서 양심이, 보리심이 중생심을 희노애락을 이기기만 하면 조화가 펼쳐진다. 근데 이 조화는 뭐냐? 중용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 조화라는 건 천하에 두루 통하는 길이다.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우주 어디 가도, 육도윤회 세계 어디 가도 통한다 이겁니다. 불교식으로는. 유교식으로는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용에는. 중용에서는 중국 사람들한테 설한 거니까 중국 사람들 사고에서 제일 먼 데가 뭐예요? 오랑캐 땅이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용에. 이 얘기는 요 외계인들하고 만나도 통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통한다는 거예요. 오랑캐 그러면요. 중국인들한테 오랑캐는 어떤 관념일까요? 금수랑 사람 중간입니다. 꼭 사람 같은데 금수 같은. 왜 금수입니까? 인위의지를 몰라서 금수예요. 야만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네 하지 마시고 그런 오랑캐 땅에 가도 인위의지만 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의지를 모르는데 가도 인위의지를 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왜?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탐진치의 아주 저열한 문명이라 하더라도 내가 인위의지로 접근하면 통한다는 겁니다. 먹히는 게 있다. 왜? 그게 우주의 진리니까요.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이 다 나옵니다. 아공, 복공, 구공이 다 나오고 결론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 군자는 남의 우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죠. 남의 우주를 돕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요? 내 우주를 경영해서. 1차적으로 내 우주를 경영해가지고 나아가서 남의 우주까지도 경영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사실 남의 우주는 남이 경영하죠. 경영을 돕는 거고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경영하는 건 어디예요? 자기 우주예요, 자기 우주. 그래서 보세요. 자기의 탐진치만 잘 경영하면 일지보살이 돼서 온 우주를 경영하고 온 우주에 영향을 주는 몸을 놔두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까 읽었죠? 그렇게 결론 났죠? 중용, 그 감각으로 중용을 읽으면 그때 중용이 보여요. 그러니까 중용도 불교를 또 알아야 보입니다. 중용을 알아야 또 불교가 보이고. 재밌죠? 자, 마지막 구절 볼게요. 중심과 조화만 이룰 수 있다면 천지를 제자리 잡게 하고 만물이 길러지게 만든다. 똑같잖아, 이 광호함이. 유교가 되게 겸손한데도 광호하죠. 불교에 비해 진짜 겸손한 분들이에요. 과장이 없어요, 유교 경전에는. 심지어 공자님이 늘 입만 열면 내가 뭐가 못한다, 뭘 못한다 이래요. 불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밀리죠. 나는 부처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불교는 나는 부처다 시작해요. 유교는 진짜 겸손, 솔직하고 다 얘기해요. 내가 네 가지를 못한다. 중용에 나옵니다. 공자님이. 자식한테 바라는 걸로 부모한테 못한다. 동생한테 바라는 걸로 형한테 못한다. 네. 또 뭐죠? 아랫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윗사람한테 내가 못한다. 친구, 이쪽 친구한테 바라는 걸로 이쪽 친구한테 못한다. 이거 못한대요, 공자님이. 그럼 또 이제 또 중생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와, 공자도 나랑 똑같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금방 오판해요. 아, 성인들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될 일은 없으니까 내려와라. 내려와라. 치부를 밝혀. 소크라테스의 치부를 밝혀내면 소크라테스 나랑 동급 된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죽는 거죠.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론이 이상하게 나요. 잘 알고 보시면 다 같이 살 길이 나옵니다. 자, 공자님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님에게도 애고가 있기 때문에 인위의지 구현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장애가 있긴 있다. 이 얘기가 아주 귀한 증언입니다. 성자도 애고와 애고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언인데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일지보살은, 일지보살들 결국 자기 육근밖에 경영을 못해요. 내 육근, 내 탐진치의 마음을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경영함으로써 온 우주에서 정토를 만들겠다는 게 보살, 일지보살이었죠. 지금 이 중용의 군자의 서원이 뭐죠?
결국 희노애락, 자기 희노애락만 경영하겠대요. 지금 천지 경영이 안 나와요. 자기 희노애락만 경영하겠대요. 희노애락 발동하기 전을 중심으로 삼고 희노애락 발동할 때 양심에 맞게 경영만 함으로써 천지 경영에 제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지도 나로 인해 제자리 찾게 되고, 왜? 온 우주가 내 마음이니까 내가 내 마음만 경영을 잘하면 온 우주에도 도움이 간다는 거예요. 만물이 길러지고 중생도 살고 천지도 제자리 찾고. 무섭죠? 우리 불교나 중생을 위하지 유교는 사람 위주주의 아닙니까? 미물에 관심이 있나요? 만물에 관심이 있어요. 중생 포함입니다. 무정물, 유정물 다 돕겠다는 거예요. 만물이 번창해진대요. 군자 하나가 자기 마음만 경영하고 있으면. 어떠세요? 유교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유교가 지금 대승불교랑 다른가요? 요 내용 적당히 해가지고 불경 안에 넣어놓으면 아무도 못 찾을 분들이 유교 중용은 수준이 낮아. 그렇죠? 이 내용 여러분 해가지고 화엄경 안에 넣어놓으면 이야 역시 부처님은 입만 열면 그냥 보석 같은 말씀이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참 우습죠 이런 거. 제가 볼 때 진짜 우스운 거 많아요. 이거 적당히 해서 성경에 넣어놓으면 또 역시 예수님이야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름 따라 그냥 가지 사실 몰라요 뭔 내용인지. 제가 이 내용 여러분 SNS에 올리고 밑에 그리스도 해놓으면 막 그냥 공유하실걸요. 역시 예수님 언젠가 한방 날릴 줄 알았어. 이런 말씀 딱 하셨을 것 같더라니. 사도 바울 막 역시 바울은 뭐. 재밌죠. 이거 딱 해서 밑에 뭐 아미타불 해놓으면 역시 이 정도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로 일지보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뭔가 그 느낌을 갖게 되고 일지보살이 더 친근해지셨으면 이 강의는 성공이고요. 혹시 초발신공덕품을 전체를 좀 다 보고 싶다. 저는 좀 부분 부분 발췌 번역해서 강의할 거거든요. 제가 참고한 책이 무비스님 이게 딱 좋더라고요. 낮권으로 또 팔기 때문에 여기 범행품하고 초발신공덕품이 들어있는데 범행품도 보면은 또 일지보살 얘기가 나오면 초발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초발신 얘기가 이제 강조되는 게 뒤에 이제 품이 이 정도가 지금 초발신 공덕품이에요. 이 정도가 범행품이고. 그래서 초발신 공덕품만 보셔도 좋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완역을 해서 뭐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만 보셔도 그 기본적인 초발신 공덕품의 중요한 부분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